오늘도 스킨케어하고 지금 선크림까지 바른 상태에서 메이크업을 바로 시작해 볼게요. 스텔라의 원스텝 프라임. 펄 프라이머를 쓰기에도 좀 애매하고 뭔가 너무 수분 프라이머나 너무 뽀송한 프라이머 이런 걸 쓰기에도 좀 애매해서 그냥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피부결을 한번 매끈하게 만들어주고 약간의 수분감을 채워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잘 두드려가지고 흡수를 시키고 쿠션을 쓸 건데요. 그 미샤 더 쿠션이 약간 지성용 마스크에 안 묻어나는 쿠션이라면 오늘은 좀 건성 피부용 마스크에 안 묻어나는 쿠션을 가지고 왔어요. 터치인솔의 프리티 필터 터치 커버 쿠션 21호 누드 베이지라는 컬러이고 뽀얀 매끈한 예쁜 피부를 만들어주는데 진짜로 마스크에 좀덜 묻어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막 뻑뻑하거나 건조하거나 이런 것도 없어서 이거를 오늘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이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약간 메쉬망 이런 것처럼 좀 고르게 묻어나오긴 합니다. 컬러는 핑크빛 화산 21호 정도. 커버력이 생각보다 되게 좋아요. 그리고 되게 부드럽게 잘 펴발려요. 약간의 쿨링감도 조금 있고 모공 커버도 꽤잘 됩니다. 여기가 이제 바른 쪽, 안 바른 쪽인데 이렇게 예쁘게 골고루 고르게 커버가 돼요, 좀. 반대쪽도 마저 커버를 할게요. 진짜 얇거든요? 진짜 얇은데 커버가 생각보다 잘 되고 근데 대신에 뭘 바른 것 같은 느낌은 조금 있어요. 근데 커버력이 이렇게 있으려면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잘 두드려서 바르고 티썸 CC 컨실러. 얘는 1호 아이스 바닐라 가장 밝은 컬러고 눈 밑에 그냥 콕콕 하고 입 여기 왜 이렇게 찍찍한 거지? 여기도 살짝 해가지고 이거는 컬러가 굉장히 밝아서 하이라이터처럼 쓰기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냥 퍼프로 대충 두드려서 피면 돼요. 원래 오늘 이렇게 겟레디미 영상을 찍을 생각은 별로 없었는데 머리색이 되게 예쁘지 않아요? 머리색이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한 이틀 감았더니 색깔이 한반 정도 다 빠졌어요. 원래 이런 색은 아니었고 더 애쉬핑크 느낌의 색이었는데 이 머리색이 완전히 다 빠지기 전에 어떻게라도 영상으로 좀 기록을 해놓자 해가지고 지금 찍고 있는 거고 그리고 파우더 처리를 가볍게 할게요. 파우더는 요거 코드의 글로 컬러 레스이즈 무어 오일 컷 팩트 얘 그냥 이런 하얀 노세범 파우더 같은 그런 파우더입니다. 이게 후기를 봤는데 되게 지성이신 분들은 이 뽀송함이 오래 유지가 안 간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저는 피부가 건조하잖아요. 딱 적당해요. 눈은 퍼프로 꾹꾹꾹꾹 눌러가지고 유분감을 싹 없애주고 그리고 얼굴 나머지는 이렇게 브러쉬로 이게 입자가 곱고 그냥 무난해요, 되게. 아무튼 그래서 오늘의 이 머리색은 뭐냐면 푸딩 헤어 컬러 모로코 애쉬 로즈입니다. 이렇게나 빨리 빠질 줄은 몰랐어요. 여기는 지금 그냥 말도 안 되는데? 잠깐만, 여기 너무 많이 빠졌는데? 제가 지금 이 앞부분이 조금 진하잖아요. 원래 이것보다 조금 더 진한 색깔이었어요. 근데 너무 색깔이 잘 빠져. 시스터앤 듀얼 우드 아이브로우. 얘는 라이트 브라운 컬러인데 양쪽 컬러 차이가 뭔지 모르겠으니까 아무 컬러나 해가지고 눈썹을 한번 그리고 제가 머리가 이렇게 약간 핑크색이 되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컬러를 맞추냐 하면 저는 섀도우를 사용합니다. 저 눈썹 컬러랑 헤어 컬러랑 맞추는 거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아이브로우 펜슬 중에 그런 컬러는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좀 밝은 브라운 컬러 같은 걸로 뭐랄까 베이스를 깔아주는 거죠, 펜슬로. 그리고 펜슬을 깐 다음에 그 위에다가 섀도우를 해야지 좀더 오래 고정이 되기도 하니까. 오늘도 눈썹은 또 이렇게 기가 막히게 짝짝이로 그렸는데 여기 이 앞부분을 살짝 풀어주고 스크류 브러쉬로 윗부분도 살짝 풀어주고 그리고 컬러는 요걸로 맞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도 요 컬러, 요 핑크랑 요 갈색 이거를 섞어가지고 컬러를 맞추는데 색깔을 채워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눈썹 색이 맞춰졌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약간 눈썹 털이 이렇게 너무 까맣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하느냐. 저 눈썹에 공을 굉장히 많이 들이는 스타일이라서 브로우 카라로 컬러를 맞춥니다. 얘는 미샤 컬러웨어 브로우 카라 뉴트럴 브라운 맨날 나오는 그 제품이고 얘를 근데 이렇게 휴지에다가 양 조절을 조금 해서 좀 살짝만 컬러를 맞출 거예요. 너무 많이는 말고. 이렇게 해서 눈썹 털의 색깔까지 약간 죽여주면 드디어 눈썹을 완성을 했는데 엄청나게 지금 짝짝이지만 그냥 살도록 할게요. 쿨포스쿨
컬러를 아트바이로댕 모던 컬러. 저는 이 밝은 두 컬러를 섞어서 콧대를 만들겠습니다. 오늘은 섀도우를 무슨 색으로 할지가 지금 약간 고민인데, 이제 염색을 처음 했을 때는 얘가 약간 색감이 좀 강해서 보라색으로 메이크업을 했었거든요. 약간 핑크 보라? 근데 되게 잘 어울렸었어요, 머리색이랑. 근데 오늘은 얘가 색깔이 많이 빠져서 평소에 하는 데일리, 사실 제가 데일리라고 할 만한 그런 매일 쓰는 제품이 잘 없긴 한데, 어쨌든 그런 느낌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 웨이크메이크 무드 스타일러 1호 노멀 브라운이라는 컬러고요. 일단 요 핑크를 사용해서 베이스를 한번 깔아볼게요. 이게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는 블러셔로 써도 되고, 얘는 쉐딩처럼 써도 돼요. 그래서 이것도 나름대로 활용도가 되게 높고, 생각보다 발색도 되게 좋고, 데일리 팔레트로 되게 쓸만해요. 그리고 언더에도 한번 쓱 지나가서 색감을 넣고, 그리고 같은 브러쉬로 이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서 쌍꺼풀 안쪽으로 음영을 살짝 채워넣겠습니다. 아, 맞아. 이 잠옷 이것도 자랑하고 싶었어. 이 잠옷은 파우더룸에서 선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지난달 브이로그에서 아주 행복해하면서 뜯었던 바로 그 잠옷입니다. 드디어 입었어요. 이제 날씨가 좀 쌀쌀해져가지고. 저는 그냥 맨날 다 늘어난 티에다가 다 늘어난 바지 입고 다는 사람인데, 이렇게 예쁜 잠옷을 또 입으니까 또 사고 싶은 거 있죠. 근데 잠옷 엄청 비싸더라고, 근데? 제가 막 11번가 이렇게 열심히 보다가 엄청 예쁜 잠옷을 발견했어요. 진짜 내 취향에 완전 딱 맞는 그런 너무 귀여운 파자마. 일단 메이크업 하면서 얘기할게요. 이 컬러 쓸게요. 얘는 눈꼬리 쪽에. 아무튼 그리고 엄청 예쁜 잠옷을 봤어요. 8만 원인 거예요. 심지어 세일을 해서 원래 10만 원이 넘어가는 잠옷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난안 되겠다 그러고서 포기했죠. 그런 글을 봤거든요. 내가 뭔가 집에서 쓰는 가장 오래 쓰는 물건들에 좀 돈을 투자해서 좋은 걸 써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불이나 아니면 잠옷, 집에 인테리어 소품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다가 좀 돈을 투자하면 이제 삶의 질이 좀더 높아진다 뭐 이런 글을 봤는데, 아는데 너무 돈 아까워. 그리고 요 진한 컬러 요거 써가지고 마지막 음영 같은 거를 좀 살짝 넣을게요. 얘는 약간 아이라인처럼 눈끝에 이렇게 보면 뭐야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죠. 거기를 이렇게 터치를 해서 거기가 좀더 움푹 들어가 보이게, 그리고 눈 앞머리도 살짝 해가지고 눈이 좀더 이렇게 양옆으로 확 길어 보이게. 뭔가 집에 있는 그런 것들에 돈 쓰는 게좀 아까운데, 요즘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별의별 걸다 하고 있어요. 저 이게 몰딩도 시트지를 사서 바꿨어요. 저희 집이 지옥의 체리 몰딩인데, 가구도 한번 싹 배치 다 바꾸고, 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거, 얘는 쉬머한 컬러 사용해서 이제 펄감을 넣어서, 와,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요. 저는 너무 막 강한 글리터는 안쓸 거고, 그냥 요 정도에서 만족을 해야지. 그리고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언더에도 요 컬러를 바르면 예쁠 것 같아요. 얘는 얘보다 좀더 펄이 화려한 컬러이긴 한데, 고양이의 털이 나를 정복할 건가 봐. 아무튼 요런 작은 팁브러쉬 묻혀가지고, 잠깐만, 내가 생각했던 게 이런 거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약간 화려해진 것 같지만, 기분 탓이겠죠? 도성아 22 동공미인 샤프 펜슬 아이라이너 다크 프레소 컬러 쓸게요. 이름 너무 긴데, 이게 특히 아이라이너 같은 거는 제가 진짜 쓰는 제품만 계속 쓰거든요. 자주 보이는 게, 아, 저게 요즘에 진짜 자주 쓰는 거구나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얘로 눈꼬리만 살짝, 제가 아이랭 그릴 때 말을 못해가지고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지만 지금은 추석 전입니다. 아무튼간에 이제 뷰러로 속눈썹을 찍고, 거울이 너무 멀어. 이번에 그 디어달리아 뷰러를 굉장히 광고를 많이 해가지고 저도 한번 사볼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걔는 약간 평평하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리고 오늘 마스카라는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건데, 네오젠의 더마로지 엑스트라 볼륨컬 메탈 멕시카라라는 거예요. 이름을 좀 쉽게 지어줬으면 좋겠어. 그냥 마스카라 까만색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전에도 유튜브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얘는 요렇게 팁이 쇠예요. 약간 쇠 고데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이 마스카라 액이 좀 묽은 편이어가지고 딱 제가 원하는 두꺼운 촉촉한 속눈썹
효과를 낼 수가 있고 근데 뭉침이 진짜 없고 진짜 잘 발려요. 얘 이름은 디칸 블러셔 피치리셔스라는 컬러예요. 이름이 아주 깔끔하죠. 뭐 어쩌고저쩌고 블러셔도 아니고 그냥 블러셔예요. 그냥 볼에 살짝 엄청 뽀송뽀송하고 되게 발색도 좋고 입자도 곱고 오, 괜찮아요. 이렇게 했고 하이라이터는 생략할게요. 이니스프리 비비드 샤인 틴트 포근한 진저 캔디. 이것도 제가 정말 자주 사용하는 틴트 중에 하나인데 이게 컬러가 되게 자연스러워요. 저는 얼굴에 어떤 색을 올려도 약간 다 핑크로 올라오는 그런 희한한 색깔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립도 웬만한 거 쓰면 다 핑크로 올라와요. 좀 쫀쫀한 대형이라서 이 상태로 바로 마스크를 쓰면 당연히 묻어나고 그래서 휴지로 한번 물어가지고 이 겉에 남은 잔여물을 좀 닦아내주면 이렇게 착색이 되어서 오래 갑니다. 아무튼 이렇게 했고 이제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하고 와서 마무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짠! 이렇게 옷도 갈아입고 머리도 대충 정리를 했어요. 제가 머리를 이제 묶거나 풀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냥 빗거나. 뻗치는 이쪽만 이렇게 살짝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맨투맨을 입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트렌치 코트를 입고 나갈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도 이런 굉장히 별거 없는 메이크업 영상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면 저는 또 이제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기 끌려고 그러니까 햇빛이 굉장히 잘 드네. 아무튼 다음에 만나요. 안녕.